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항공 방위물류 박람회가 29일부터 사흘간 구미코에서 열립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박람회를 계기로 지역의 항공, 방위, 물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공항 활성화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기획된 항공 방위 물류 박람회. 지난해 첫 행사에서는 모두 67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사흘간 5,3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1대1 수출 상담회를 주선해 9천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고 대구 경북 공항과 연계한 3건의 MOU도 맺는 등 항공 방위 물류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행사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우선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국내외 80여 개 기업과 기관이 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기업 전시 홍보관을 비롯해 수출 상담회와 항공방위 물류 세미나, 기업 지원 컨설팅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2030년 공항을 대비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항공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참여 기업들에게는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서 다양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사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콘서트와 관련 대학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